예쁘고 예 뭐든지 능한 그런 사람인데 뭐예요? 당협정이 시아버지잖아요. 예 아들하고 살다가 시아버지하고 산 여자야. 그래서 양기류가 굉장히 조숙한 여자는 아니다. 예 그렇습니다. 그죠? 자 시아버지로 꼬셔갖고 시아버지랑 산 며느리요.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야. 근데 그거를 예쁘고 말을 잘 알아들어서 현종이 굉장히 예뻐했던 여자라서 일명 조선시대로 가면서 뭘로 붙여줬어요? 기생이라고 이름이 붙여줬어요. 기생한테 태워와라고 합니다. 네, 태워와. 왜냐면 예쁘지. 말, 자기네들 말을 잘 알아듣지. 우리 서로 마찬가지예요.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조금만 말 잘못하면 오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, 그래서 그 말을 잘 알아듣자 해서 제가 헤어와라는 노래를 했습니다.